안녕하세요. 카카오 배틀그라운드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앞서 예고해드린 대로 실제 게임을 플레이하면서 플레이어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꿀팁을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소개해드리기에 앞서 현재 배틀그라운드에는 다양한 맵이 있고 맵마다 조금씩 운영하는 방법의 차이가 있지만 모든 맵을 다 다루기에는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서는 지형지물이 비교적 단순하고 직관적인 건물이 많은 에란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는 점 참고해주세요. 그럼 시작해볼까요? 어느 맵을 플레이하든 게임이 시작되면 가장 먼저 지도를 켜고 비행기의 경로를 확인해야 합니다. 어떤 경로인지를 확인하고 다른 플레이어들은 어디에서 많이 내릴 것 같은지 나는 어디서 파밍을 시작할 것인지 사전에 계획을 세우는 과정인데요. 상대적으로 경험이 부족할 수 있는 베리니 분들은 안전한 파밍을 위해 가급적 낙하산으로 이동할 수 있는 최대 거리에서 착지하는 것을 권장드리며 가능한 빨리 차량을 확보해 낙하산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곳이나 비행기의 경로 바깥쪽으로 이동하여 안전하게 파밍을 진행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파밍이 너무 길어지면 이후 몰려오는 자기장에 데미지를 입어 회복류 아이템이 소모되기도 하고 안전지역의 좋은 위치를 다른 플레이어들이 모두 선점할 수 있기 때문에 교전이 가능할 정도의 장비를 갖추었다면 망설이지 말고 다음 지역으로 이동해 자리를 잡는 것이 좋겠죠? 하지만 차량을 타고 이동하는 중에 적에게 리드샷을 맞고 로비로 가면 허무할 수 있으니 가급적이면 비행기 경로 1km 내외에 있는 대도시나 주변 마을은 피해서 이동하는 편이 조금 더 안전합니다. 자리를 잡을 곳 근처에 도착했다면 가장 먼저 혹시 다른 플레이어가 숨어있지는 않은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확인하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은 보유하고 있는 차량으로 주변을 돌면서 나에게 사격하는 적이 있는지 혹은 움직임이 있는지를 체크하는 것이며 사격이나 움직임은 없지만 만약 건물의 문이 열려있거나 다른 차량이 있거나 혹은 아이템들이 현저히 적은 경우 상대방이 있는 것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먼저 와있어서 자리를 잡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외곽에서 넓게 시야를 가져가면서 조금씩 안쪽으로 진입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 방식은 베리니분들에겐 난이도가 높을 수 있으니 웬만하면 빠르게 이동해 안전지역 중앙에 미리 자리를 잡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무사히 생존의 자리를 잡는 것에 성공하셨다면 이제 훈련장에서 연습한 성과를 보여줄 차례입니다. 줄어드는 자기장에 맞춰서 위치를 이동할지 같은 자리에서 버틸지를 결정하고 필요하다면 과감하게 상대방과 교전해주세요. 총이 잘 맞지 않거나 아쉽게 죽더라도 너무 상심하지 마세요. 모두가 경험하는 일이고 성장하는 과정 중에 하나니까요. 만약 조금 더 스릴 넘치는 긴장감을 원하시거나 교전에 대한 실전 감각을 빠르게 키우고 싶으시다면 산옥맵에서 플레이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산옥은 4x4 맵으로 상대적으로 좁고 맵의 중앙에 위치한 부트캠프에서 치열한 교전이 펼쳐져 실전에서 순발력과 사격 실력을 기르기에 안성맞춤이니 한번 도전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배틀그라운드의 많은 플레이어님들은 4명이 한 팀이 되어 플레이하는 스쿼드 모드를 가장 많이 즐기고 있는데요. 스쿼드 모드를 플레이해보고 싶지만 혹시라도 내가 팀원들에게 민폐가 될까봐 또는 스쿼드 모드에 대한 노하우가 없어 망설여지신다고요? 그렇다면 더 이상 걱정 마세요. 지금부터 스쿼드 모드를 플레이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유용한 꿀팁들을 소개해드릴 테니까요. 우선 스쿼드 모드 꿀팁 첫 번째는 바로 팀원들과 가까운 거리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혼자서 멀리 떨어진 채 이동을 하거나 주위를 경계하기 위해 팀원들의 시야를 벗어난 곳까지 가버린다면 돌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없으니 가급적 팀원들과의 거리는 가깝게 유지해주는 게 좋습니다. 스쿼드 모드 꿀팁 두 번째, 라디오 핑 메시지를 적극 활용하는 것입니다. 가이드 영상 1편에서 설명드린 대로 라디오 핑 메시지를 사용하면 아이템의 위치뿐만 아니라 적의 위치까지도 팀원들에게 알려줄 수 있어 전체적인 팀 플레이에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스쿼드 모드 꿀팁 세 번째, 아군이 기절했다면 연막탄을 꼭 던져주는 것입니다.
안전하게 주위의 엄폐물로 이동해서 기절한 아군을 살리기 위해서는 연막탄을 던져 상대 팀들의 시야를 꼭 차단시켜주어야 하는 점 명심해주세요. 그리고 정말 정말 중요한 스쿼드 모드 꿀팁 네 번째! 바로 아군이 교전 중일 때 각을 벌려주는 것인데요. 각을 벌려준다는 게 무슨 말이야? 하고 고개를 갸우뚱하신 분들을 위해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만약 우리 팀원과 상대 팀이 엄폐물 뒤에 숨어서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가정했을 때 상대 팀의 측면으로 이동해 무방비한 방향에서 공격하는 것을 각을 벌린다고 표현합니다. 하지만 무조건 각을 벌린다고 좋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함께 돌격한다거나 같이 도망가는 선택지들도 있으니 플레이를 하시면서 다양한 상황들을 경험해보세요. 아참! 알려드린 4가지 꿀팁 외에도 스쿼드 모드에는 추가로 알아두면 좋은 몇 가지 기능들이 있어 하나씩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에랑겔, 미라마, 데스턴, 그리고 론도 맵에서는 쓰러진 팀원의 아이템 상자에서 블루칩을 회수하여 송신타워에 가서 사용하면 아군을 부활시켜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테이고, 비켄디 맵에서는 초반에 사망할 경우 복귀전을 통해 다시 전장에 합류할 수 있으니 초반에 실수를 해서 쓰러졌다 하더라도 다시 팀원들에게 합류하기 위해 침착하게 복귀전에 임해주세요. 마지막으로 비행기에서 낙하하는 동안 낙하산 컨트롤이 미숙해 혹시라도 팀원들과 멀어지면 어떡하지? 하고 고민하시는 분들에게는 따라가기 기능을 활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직접 컨트롤하지 않아도 팀원들과 같은 위치에 낙하할 수 있기 때문에 베리니 분들은 특히 더 적극적으로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까지 스쿼드 모드에서 활용할 수 있는 팁들을 숙지하셨다면 이제 함께 플레이할 팀원들을 구해야 합니다. 어? 이게 제일 난이도가 높은 거 아니야? 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카카오 배틀그라운드에서는 아주 쉽게 팀원들을 구하실 수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우선 첫 번째, 카카오 배틀그라운드 홈페이지에 있는 클랜 라운지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클랜 라운지에는 정말 많은 클랜들의 소개 문구가 디스코드 링크와 함께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조건에 꼭 맞는 클랜을 빠르게 찾아갈 수 있으니 활용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또 다른 방법은 카카오 배틀그라운드 디스코드 채널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디스코드 채널에는 함께할 팀원을 구하는 구인글들도 물론 많지만 다양한 공지사항과 플레이어들 사이의 정보 교환도 활발하기 때문에 꼭 한번 들러보시는 것이 좋겠죠? 자, 그럼 지금까지 세팅, 파밍, 훈련장, 그리고 실전까지 다양한 꿀팁들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치킨 디너에 조금은 가까워졌다는 느낌이 들까요? 배틀그라운드는 다양한 팁들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실전에서 쌓는 경험입니다. 치킨을 먹지 못하더라도 좌절하지 않고 꾸준히 플레이해 나가시다 보면 어느새 위풍당당한 최후의 생존자가 되어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이만 가이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생존하세요!